안녕하세요, 이만수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발효미생물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비움입니다. 비우는 거. 이제 밥을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저녁밥을 잘안 먹습니다. 이제 뭐 쌀이 없어가지고 안 먹는 건 아니고 이제 저녁에 밥을 이렇게 뭐 많이 먹고 자면 아침에 이제 속이 좀 불편해요. 예, 그리고 뭐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이제 불편함을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저녁을 안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해봤습니다. 하니까 저녁을 안 먹고 자니까 굉장히 그 다음 날 속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저는 이제 요구르트하고 거기다가 막 과일 같은 거좀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식초 하고 그다음 식초 만들고 나면 위에 이제 초막 막 같은 게 뜨잖아요. 이제 그게 영양 덩어리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한 이따만큼 한걸 이제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믹스기로 한 이만큼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다 마시고 그것만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이제 그저빵 식빵 있죠. 네, 식빵도 그냥 빵이 아니고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곡물 식빵, 이제 곡물로 만드는 그 식빵을 이제 이렇게 토스트기로 구워가지고 두 개에다가 이제 빵 이렇게 이제 먹는 걸 이제 즐깁니다. 근데 저녁을 많이 먹고 잤었을 때, 저녁을 이제 뭐 배부르게 이렇게 먹고 잤었을 때는 아침에 그게 먹는 게 그렇게 뭐썩 그거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을 굶고 이제 자면 저는 또 새벽에 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몇 시간 정도 뭐 공부하고 책 보고 뭐 저것저것 이러다 보면 이제 한 7시나쯤 되면 배가 되게 고파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움이라는 거는 참 우리 이 몸에 건강에 이제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직접 한번 굶어보니까 저녁을 안 먹고 자보니까 그런 걸 느낍니다. 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비움이 있죠. 그게 우리가 먹었었으면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 대변으로 이제 쫙그 배출을 시원하게 하면 속이 편안하죠. 근데 우리가 먹기는 먹었는데 배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제 속에서 이제 그 음식들이 다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체에는 이제 온도가 보통 37도, 뭐 37도 5분, 뭐 이렇게 이제 미생물들이 발효 미생물들이 제일 발효하기 좋은 그런 온도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는 사실은 굉장히 정밀한 발효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효가 잘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어가지고 장에 이제 그 음식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내 또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히 그 대장에 미생물들의 그 분포 거의 미생물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미생물들이 장내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음식 찌꺼기들이 있게 되면 거기서 얘들이 계속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활동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우리가 대변으로 소변으로 다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남아 있고 안 빠져나오고 속에 계속 있게 되면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뒤에는 이제 점점 해가지고 이제 음식이 이제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에 뭐 가스가 찬 것처럼 이제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화장실 한 일주일 안 가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답답하게 되죠. 뭔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이제 딱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딱 한번 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시원하죠. 뭔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합니다. 이제 이게 또 다른 비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먹었었으면 밖으로 빼내야 되죠. 네,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비움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제가 아침에 이게 진짜 건강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비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저는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저녁에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좀 고통스럽습니다. 맨날 먹다가 안 먹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이제 한 두 개 정도 이제 먹었거든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고기에다가 막 밥을 한 개 떡 먹어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바나나를 한 두 개 정도 먹고 나니까 일단은 막 그 허기지는 게 좀 덜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또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 최대한 여러분들이 안 먹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안 먹으면 고통스럽잖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간단한 그런 과일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속을 조금 약간 이제 그 공복을 배고픔을 좀 면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적게 점점 적게 먹으면서 한번 버텨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비움은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변비가 이제 이거 비움이 잘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변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입니까? 근데 이제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약을 먹으면 되죠. 근데 약에 의존해 가지고 이걸 뭐 어쩌고저쩌고 해버리고 나면 뭐 사실은 의미가 없죠. 뭐 아프면 약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낫는 거, 자연적으로 건강해지는 거, 이걸 저희들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 마사지를 자주 합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딱 누워가지고, 배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배가 되게 딱딱할 때가 있어요. 그럼 딱딱하면 살살 이렇게 누지르고 이러다 보면 그 딱딱한 게 점점 작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또 어떨 때는 이제 누지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살살 이렇게 만지다 보면 그 아픈 게 좀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5분, 뭐 10분 정도 저녁에 이제 이렇게 배를 만져줘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배를 만져줘요. 그리고 이렇게 배를 만져주고 나니까 이런 장 같은 게 이렇게 이제 대변 누는 게 조금 저는 수월하다는 걸 이제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청국장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환으로 만들죠. 이제 청국장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건조시킵니다. 건조시키고 이렇게 환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는 그렇고 이제 청국장 저걸 먹고 나면 저게 환이 이제 말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에다가 이제 물을 되게 많이 마셔요. 그러면 이제 저거 뭐 한 5개나 10개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제 좀 되게 많이 먹어버리면 이제 속에서 싹 풀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 게 조금 수월하든지,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청국장에다가 아로니아가 이제 또 뭐 좋다는 거, 아로니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좋은 게 너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국장하고 아로니아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해서 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먹기도 합니다. 근데 저걸 이제 큰 걸 들고 다니기가 못하면 이제 이렇게 작은 통 있죠. 이제 요건 다이소 가면 5개 1,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다이소에서. 그래서 이제 요런 거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조금씩 이제 넣어가지고 텀텀이 이제 제가 먹죠. 이제 그러면 똥 누는 게 뭐 청국장만 먹어도 이제 청국장이 콩을 발효한 거잖아요. 그렇게 실제 청국장만 먹어도 이제 화장실 가는 게 이제 수월한데, 거기다가 아로니아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찬바람 불고 그러면 생강 발효한 거 있잖아요. 생강 발효한 거하고 청국장하고 섞어서 또 저렇게 환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쟤만 먹으면 좀 미안하니까 저희들 그 균을 구매하시는 분들, 이거 유원 플러스 균, 이제 요 균을 이제 구매하시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뭐 큰 통은 아니라도 이제 조그만한 통이라도 담아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 좋은 건 이제 직접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한테 이제 구매해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뭐 되도록이면 앞으로 좀 적게 받으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거 이제 발효 음식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이게 만드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르면 몇 달, 뭐 늦으면 몇 년씩, 뭐 5년, 6년씩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크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랜 시간, 이제 그게 전부 인건비죠. 예, 그리고 장소, 뭐 보관비 뭐 이런 게 이제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발효 음식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격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이 조금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돈에 부담이 되면 이게 제대로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 실천이라는 게 일단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은 거는 밖으로
빼낸다. 빼내는 거는 간단한 이런 운동, 배 마사지 하는 거, 아니면 이제 이렇게 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먹었었으면 빼내야 됩니다. 빼내면 이제 빼내고 다시 또 먹는 거죠. 근데 안에 들어 있는데 계속 먹게 되면 결국 속에서 이제 그게 막 차오르고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에서 비움, 속을 비우는 거, 이 비움의 중요성. 이제 비움의 중요도, 이거는 100번 제가 강조를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는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비움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비우는 것도 비우는 거죠. 다 돈 많이 벌어야 돼, 벌어야 돼, 벌어야 돼, 막 이러면서 욕심 부리는 거, 그걸 비우는 거, 욕심을 줄이면 또 마음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저도 과거에는 뭐 나름대로 막 추라고 일하면서 일하는 게 뭡니까? 다 욕심이죠. 욕심을 이제 부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 비웠습니다. 하루 시간 중에서 저를 위해서 또 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들을 제가 많이 할애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진짜 뭐 잠시도 쉴 틈이 없었죠. 뭐 전화기를 일로 돌고 이렇게 이제 막 일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비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얼굴도 훨씬 좋아지고 몸도 되게 좋아지는 걸 지금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도 비움, 이게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